항로에 사상 처음으로 새로 만든 초쾌석석 한화로가 치안하게 됐습니다. 하루에 두 번 항목이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노후된 노역으로 인해서 걸핏하면 사랑도 되고 좋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하루에 위안복이 돼서 그나마 우리 섬 주민들의 교통권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백도를 유람하는 유람선도 최신형 큰 배로 바꿔서 가만히 분들이 관심하고 국민들을 찾아서 국도도 유람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문제는 금문도회가 두 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가려고 하면은 숙박시설이 좀 더 많이 증액이 돼야 좀 좋아져야 된다고 합니다. 현재도 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초쾌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한 고급 손님들, 수준 높은 손님들이 머물다 가시고 좋은 숙박시설이 좀 필요할 때가 돼서 그런 부분에 애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한 가지 더 쾌속선 여객선뿐만 아니라 이제 여수에서 가는 차량 운반선 카페리죠. 카페리 화물과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카페리선이 지금은 차도선 녹동에서만 다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여수에서 내년부터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한 달에 1억씩 12억 원을 편성을 해서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여수에서 고문도 간 카페리가 3시간 반이면 된다고 합니다. 검도에서 녹동까지 3시간 걸리는 소리하면 얼마 안 걸리면서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올 수 있어서 우리 섬 주민들의 교통이라든지 또 이 카페리가 다니면 1200톤이 다니기 때문에 태풍이 불 때를 빼놓고는 전선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약간 파도가 쳐서 바람이 불어서 여행선이 못 다니더라도 카페리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선으로 한